나오는 거다. 으이씨! 으이씨! 아이, 배, 밥도 안 먹었는데 힘이 또 이렇게 세졌어. 아, 가만히 있던 바지가 공격받았어요. 으이씨! 아, 나 바지 안 빤단 말이야, 잘. 아, 이거 그냥 내 작업복이란 말이야. 그 있잖아요, 여러분. 대학 가면요. 진짜 쩔어서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 미대 애들이 진짜 쩔어. 우리 그 고대의 지하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 있거든? 미대 건물이 이렇게 있고, 위쪽에 이제 사범대 건물이 이렇게 있거든요? 미대 건물 앞에 진짜 쩔어 있는 사람들 있어. 씻지도 않고 쩔어 있는 언니들. 요렇게 입고 있네. 자, 인간. 앞치마를 입고 있어. 이제 작업하다가 나오신 미대 언니들. 아, 진짜. 얼마나 힘들면 씻지도 않고 진짜 머리도 떡 져가지고.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나 강의할 때 이거 입고 싶어,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말하면, 이거 입고 싶어. 진짜 끝나고 나면 막 온통 팔에 막 이렇게 묻어있고. 그 대신 난 꽃무늬 앞치마. 꽃무늬 앞치마. 밥하다 온 사람처럼 꽃무늬 앞치마 입고 할까요? 그럼 얼마나 편할까? 옷도 안 갈아입어도 되고.